그 강심장 인증을 받으려고. 그래요. 아 기억나요? 네. 어제 그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네. 비즈니스 딱 태워서 해외여행. 전 배우 전 스텝을. 네. 예. 준비되셨죠? 네. 준비되셨죠? 뭐가 준비하세요? 출발! 아직도 절 좋아하시네요. 그래요. 아, 좀 달래가지고. 네. 사람 변했다는 소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 지금 조금 빠른 감은 있어요, 공부가. 예. 네.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방송 한번 내고. 네. 아주 편집을 해놨다가 5월초에 한 번 더 방송을. 아. 자,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 끝으로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자, 시청자 여러분, 항상 강심장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는데요. 강심장 더욱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월요일 날, 힐링 캠프. 그리고 우리 유영숙 군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이팅! 예,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작사공인 순순이요. 성균! 아, 예. 지하방 신데렐라. 시크릿이 모인지 2개월 만에 숙소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데뷔 2개월 전부터 숙소 생활을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너무 낡은 거예요, 숙소가. 커튼도 없어서 은박지 이렇게 붙여놓고 벽은 다 곰팡이 쓸었고요. 아이고. 눈이 녹아서 계속 비가 새는 거예요, 물이 새는 거예요.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요, 계속? 네, 하루 종일 이렇게 양동이 받치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예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린 주방이 있었어요. 화장실은요, 화장실? 화장실도 수압이 약해서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아이고. 샤워하는 시설도 너무 부족해. 아니, 그러면 그냥 정말 누워서 잠만 잠깐 자고. 정글인데요, 정글. 정말 잠만 자고 화장실 갈 사람들 하루 종일 참았다가 갈 사람 손들어, 가자. 커피숍으로 가요, 집 앞 커피숍. 그래서 그냥 화장실만 쓰기 미안하니까 커피 하나를 사고 멤버 4명이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고. 샤워 같은 거는 많이 했네. 신인일 때는 얼굴을 많이 못 알아보시니까 찜질방 같은 데서 씻고 거기서 자고 올 때도 있었고. 무대만 봤을 때는 뭐 별빛 달빛이나 매직할 때나 이럴 때나 시크릿 하면 너무나 이쁘고 아름답고 있는데 그 뒤에 또 그런 숙소 생활이 있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 지하방에서 그러면 얼마나 생활한 거예요? 거의 1년 좀 넘게 생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아, 곧 가겠지, 다음 달에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상태로 저희가 1년을 버텼더라고요.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저희 꿈이 그때 당시에 아, 우리 1위 하자가 꿈이 아니라 지하방 탈출하자가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매직을 그만큼 열심히 준비한 거죠. 멤버들이 똘똘 뭉쳐서 매직. 네, 열심히 준비하고 그 매직이 다행히 대중분들이 잘 봐주신 것 같은데 네. 그 덕택에 이사를 하게 됐어요. 대박이라죠, 매직이. 이사 가는 날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 진짜. 저희 멤버들 다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짐을 막 싸면서 다들 후뜩 울고 있는 거예요. 저도 같이 우는 것도 아니고 혼자 자기 짐 싸면서. 지금 이사 간 숙소는 어때요? 화장실에 물도 잘 나오고 주방도 깨끗해요? 누가 봐도 외관상 아 너네 진짜 출세했다 말은 들을 정도의 숙소로 이사를 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레인보우는 어때요? 저희도 사실 이렇게 큰 집은 아닌데 이제 열심히 해서 저희도 이번 달에 이사 가기로 했어요. 일곱 명이 다 같이 생활해요? 네, 일곱 명이 이제 살다 보니까 밀도가 고밀도예요. 그렇죠, 그렇죠. 다 큰 일곱 명이서. 네, 그래서 화장실 사용하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방을 쓰니까 한 명이 앉아 있으면 한 명이 언니 죄송해요 하고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조금 큰 데로 가서 좀 뿌듯하긴 했어요. 아, 그래요? 아이고, 잘 집들이 할 때 다 좀 초대 좀 해주세요. 집들이한테 우리 오빠 빼고 할게요. 멤버들끼리 뭐 이제 수입, 순위 같은 거 이렇게 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수입 서열. 어때요? 자기 수입에 따라 올라가긴 하는데 걔는 활동하니까 그래도 저는 상위권인 것 같아요. 왜요? 그래요, 지승이 형 요즘 강심장 강심장도 네, 강심장 한다고 해서 조금 오른 것 같아요. 지은이 형은 어때요? 저는 사실 한번 기사가 난 적이 있거든요. 네. 선아가 1위, 제가 2위로 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공식적인 순이고 비공식으로는 제가 1위였어요. 잠깐만. 뭐 부업해요? 아니 예능도 안 하시고. 부업해요. 왜요? 무슨 부업? 가수들은
그 정산되는 금액 말고 그 저작권료가 따로 있어요. 아~ 목소리 저작권도 있고 코러스 저작권도 있는데 네. 보통 가수분들이 코러스를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회사 이사님께서 초반부터 시크릿 코러스 담당을 지은이라고 못을 박아놓으셔가지고